날씨가 참 많이 따뜻해졌어요. 그전보다 저는 미시간에 사는데 그전보다 한달 정도 날씨가 그 따뜻한 날씨가 빨리 온것 같아요. 미시간은 4월에도 한국의 춘삼월 같이 날씨가 조금 그렇고 오히려 더 춥죠. 눈도 오니까 5월 초에도 눈이 와서 씨다 뿌려놓고 이제 새싹이 막 나서 올라오다가 다 죽는 거를 몇 번이나 했었거든요. 날씨가 참 좋아요. 참 좋고 이런 좋은 날씨에는 밖에 나가서 놀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아직까지도 안에서만 사네요. 그리고 코로나도 거의 이제 끝물이라고 끝물. 그래서 대학 학교도 그렇고 대학도 그렇고 마스크 쓰는 거를 이제 많이 해제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딱 2년. 저희가 3월 중순에 대학이 문을 닫았거든요. 닫고 이제 전부 다 온라인 체제로 바뀌었었는데, 딱그 날짜에 또 대학이 드디어 코로나에서 벗어나서 이제 일상으로 가는, 그래서 참 좋은 날인데, 요즘 제가 강의도 좀 그런 걸 많이 하고 학생들한테도 굉장히 그 이해력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강의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우리가 이제 영어로 많은 교사들이 읽기를 못 가르쳐서 많이 읽기 장애 아이들을 많이 이제 분출을 하는데 학습 장애 아이들도 사실은 90% 이상이 읽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한국의 한국 학습 장애 아이들은 무엇 때문에 그 학습 장애아가 되는지 정확하게 한글은 굉장히 읽기가 쉽게 우리가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거 하는데 아이들을 읽기를 가르쳐도 사실은 이제 이 이해력 그 텍스트 컴프리헨션이라고 그러죠. 이제 책을 읽고 아이들이 이해하는 거 그거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인풋이 들어오면 이 감각 기관을 통해서 인풋이 들어오면 머리로 그것을 프로세스 하는 게 결국 컴프리헨션이잖아요. 프로세스 마지막이 이제 컴프리헨션 들어오는 정보를 가지고 정리를 하고 해석을 하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이제 이해가 되면 이해된 정보가 이제 지식이 되어서 지식 그 체계 속에 이렇게 쌓이게 되고, 그죠? 그 안에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행동을 할건 하는데,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하는 거는, 인풋이라는 게 이제 제가 강의에도 여러 개 이제 영어로 된 강의에, 있지만은, 아이들이 일단은 이제 듣죠? 그 다음에 보죠? 그죠? 듣고, 보고, 그 다음에 읽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보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쓱 보는 거지만은 이제 자세히 보는 거는 이제 우리가 observe라 그래가지고 watch를 하는 거죠. 지켜보는 것처럼 저기 공원에 가서 공원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10분, 20분 의자에 앉아서 지켜보는 거. 왜 그런 어른들 많잖아요. 특히나 연세 드신 분들 어린 아이들 노는 거 보면서 거기서 이렇게 생명력을 좀 느끼시면서 뭐 그러고 싶어서 아이들이 노는 곳에 가서 이렇게 아이들을 지켜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지켜보 이런 게 전부 다 입력이잖아요. 입력인데 그 입력이 된 것들이 이제 해석이 되면 어떻게 나와요? 우리가 말하기로 나오고 이제 쓰기로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또 그림으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몸짓으로도 나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웃풋이잖아요. 그렇게 그런 행동을 보면서 이제 부모나 선생님들은 아이가 이해했구나, 배웠구나,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인풋과 아웃풋 사이에서 이 머리 기능이 우리가 이제 인지 기능이 결국에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인지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에 와가지고 제가 좀더더 이제 저는 아이들이 그게 힘든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는가를 교사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오늘 아침에 이제 저희 성인이 된 저희 아이하고 아침 그 브런치를 먹으면서 정철 씨가 쓴 한글자라는 책이 있어요. 한글자. 제가 잠깐 보여줄까요? 제가 이 책인데 제가 이거를 이제 영어로 해서 아이들에게 그 conceptual processing에 대한 그 추상적 지식의 정보에 대한 우리가 이해력을 이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제가 예로 쓰려고 이제 제가 가지고 제 오피스에 가지고 내려왔는데 이 책을 이제 하면서 이제 우리 아이가 아무래도 미국에서 자란 아이니까 한국말이 특히나 이제 그야말로 문해력이
그렇게 뛰어나질 못해서 제가 이제 읽으면서 알아듣는 건 알아듣고 또이 친구가 모르는 건 저한테 그 문장은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왜 보여줬냐면 굉장히 이 어릴 때부터 시 쓰는 것도 좋아하고 이래서 책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이 지혜, 위즈덤이다. 위즈덤으로 하는 건데 이제 우리 아이에게 한번 이런 책을 써보라고. 왜냐하면 간단한 내용, 정말로 몇줄안 되는 이런 내용이 안에 엄청난 지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그 고등학교에 그뭐 과학고, 영재고, 자사고, 외국어 고등학교 뭐 이런 특수 고등학교를 나온 아이들, 그다음에 아주 우리나라에서 그야말로 인류 대학이라는 대학을 나온 이 친구들이 이 책을 읽었을 때이 친구들이 정말 이 저자가 하고 싶어 하는 말을 알아들을까? 그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함축적 의미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 같이 한국말이 자기 모국어가 아니니까 아무래도 이제 읽으면서 그야말로 극자 그대로의 의미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야말로 사전에 나오는 의미로 그렇게 사전에 나오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이 책은 너무 재미없는 책이거든요. 그 간단한 내용 안에서 이런 간단한 내용 안에서 뭐를 전달하겠어? 근데 이 안에 엄청난 철학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한줄두줄 내용 안에 엄청난 철학이 들어있는데. 그 철학과 그다음에 그 인간의 그 필링 있잖아요. 그 느낌. 그죠? 이런 것도 전부 다 인지 능력인데 이런 느낌. 그러니까 제가 저희 그 아이들을 나가서 가르칠 제 학생들에게도 하는 이야기가 그 얘기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리터럴 컴프리헨션이 두 가지. 초기에는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에 다니고 중학교 초까지도 글자 그대로의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해요. 사전을 찾으면 의미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영어를 몰라가지고 단어를 모를 때 우리가 사전을 찾으면 그 사전에 그 뜻이 나오잖아요. 그대로만 해석을 해요. 그럼 참 재미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나이 땐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아이들이 중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로 넘어가고 대학으로 가고 이렇게 하면서 행간의 의미를 읽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행간의 의미는 그냥 읽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행간의 의미는 그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지혜를 읽어야지만 행간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여태까지 살아온 내 삶, 내 경험, 그죠? 나의 경험, 나의 삶, 그 다음에 그 삶과 경험 속에는 내가 몸으로 직접 경험하고 생각한 것도 있지만 또 어때요? 내가 책을 읽으면서 책에서 다른 사람이 써놓은 그 내용을 보면서 내가 배운 그것도 하나의 나의 지식이고 또 경험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게 지혜도 되고 그렇게 해서 된그 축적된 것들이 있어야지만 이제 이런 거를 읽으면 너무 재미있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와. 기가 막히다. 어떻게 한자 안에 이런 태산 같은 의미를 이 사람은 품어낼 수 있었을까? 생각해낼 수 있었을까? 근데 이 사람, 이분도 엄청난 생각을 하잖아요. 사고를 엄청나게 했으니까 이런 책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득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우리가, 제가 이제 아마 그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케미스트리가 맞는 대로 이제 친해지잖아요. 어릴 때는 막 친해도 친구가 중요하니까 사실 저 친구가 나를 막 상처를 줘도 우리가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친구랑 같이 삶을 가다가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되면 그런 관계는 이제 서서히 이제 정리를 하게 돼요. 인생이 피곤해지니까 그지 않아도 힘든데 그런 사람하고 억지로 삶을 같이 이렇게 해나가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쁘고 내가 좋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생각도 안 맞고 서로가 이제 철학도 안 맞고 그죠? 뭐 철학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삶을 살아가는 방식, 삶에서 무언가가 생겼을 때 우리가 느껴지는 거뭐 얼마 전에 한국에서 했던 그런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내가 느끼는 것들 그런 것들이 제가 너무나 순진하게 교육을 하는 사람이면서도 최근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선과 악을 분명하게 안다고 생각을 했다 그랬잖아요. 알지만 자기의 이기심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그쪽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럼 좀더 그런 어떤 돈에 대한 욕망, 그죠? 그 다음에 뭐그 지위에 대한 욕망, 명예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이 강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지. 자기네가 나쁘다는 걸이 사람들도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아, 그 사람들한테는 그런 사고 자체가 아예 없구나. 아예 그 바닥이 없다는 거를 제가 봤다 그랬잖아요. 그런 강의를 제가 한것 같은데, 해서 올린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특히나 이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아이들이 스스로도 많이 깨어가면서 넘어지면서 아파하면서 또 여자친구 남자친구랑 사귀면서 시련도 당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세상을 배워가잖아요. 아이들이 성장을 해나가는데 어쩌면은 우리가 제가 고등학교를 통폐합을 하면 안 되겠느냐 계속 이렇게 아이들을 우리가 이렇게 몰아서 이렇게 사회화를 시켜야 되겠느냐 이렇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 어쩌면은 많은 어른들이 아이들로 하여금 그렇게 마음껏 경험을 하고 자기를 이제 실험해 보는 거죠. 자기의 끝이 어딘가를 한번 실험해 보고 자기 힘으로 한번 마음껏 100m를 힘껏 숨이 차도록 달리듯이 그렇게 한번 달려보게 하는 그런 것조차를 못하게 부모님들이 막아서 그러면 아이들이 뭐냐면 생각할 수 없는 아이들로 이제 키우는 거죠. 생각하는 수 없는 아이들로 키워서 어떻게 해요? 막 공부만 하라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책을 읽고 어떻게 해요? 달달달달 암기하면서 그죠? 한 번도 정확하게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하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목적 지향적으로 무조건 해서 고등학교에서 몇등 안에 들어서 어떻게 해가지고 어떤 대학을 가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면 어떻게 보면은 진짜로 어쩌면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아이들이 크면서 그 생각이라는 거, 그다음에 자기를 이해하는 거, 다른 사람을 보는 거, 그다음에 사람을 중심에 놓고 모든 일을 한다는 거 이런 거에다 감각조차가 아예 없고 저같이 이런 말을 하는 사람 자체를 비웃을 수 있겠구나. 그런 어떤 지혜와 그런 사람다움과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사는 거와 이런 거를 아이들이 아예 그런 아이들이 성장해서 아예 모를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어쩌면 그 아이들은 많은 책을 읽지만 그 책에 나오는 사전적 의미는 알지만 그책 속에 숨어 있는 그 지혜라는 거를 못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드라마를 통해서 사람 배우기라는 얘기를 제가 해서 이제 올린 적이 있는데 그 드라마는 전지적 작가 시점처럼 저희가 알면서 그 남의 인생을 들여다보는 거라 그랬잖아요.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거기서 무엇이 옳고 그름을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수 있는 영상으로 볼수 있는 이제 그런 도구인데 제가 오늘 이제 백낙청 교수님이 이제 지금은 은퇴하셨지만은 오연호 오마이뉴스 그 오연호 사장님하고 같이 이제 대담을 하는 거를 제가 들으면서 그분이 이제 엘리트라는 말 우리나라에 그 만연해 있는 만연해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 진짜 엘리트 옛날보다도 고등학교가 옛날에도 물론 경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을 봐서 들어가는 그런 대학들이 많았어요. 많았고, 그때 그런 대학을 다녔던 사람들은 엘리트 의식이 굉장히 강하죠. 경기고, 경기여고, 이렇게 해서 무슨 서울대 가고, 연고대 가고, 뭐 서울대, 뭐 연고대. 그래서 그 친구들은 이제 서울대를 못 가면 막 인생 실패한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의 그 엘리트 의식이라는 게 굉장히 그전에는 이제 숫자가 많지는 않았어요. 아주 그냥 특수화된 몇 퍼센트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어쩌면 우리나라의 모든 그런 정치, 뭐 사법부, 경제 모든 분야를 거의 다가 이제 잡고 하고 있지만 많이 이제 연세들이 드셔가지고 리타이어를 하고 있지만은 지금은 이제 이런 고등학교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옛날이랑 다르게. 옛날에는 예를 들면 뭐 순천 그러면 전남 순천 그러면 순천고 하나, 뭐 광주에 뭐 광주제일고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지방에도 하나 정도씩 서울에도 그냥 몇 군데 요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종류도 많잖아요. 종류도 많아가지고 그런 고등학교들이
더 많아진 거야, 이 엘리트 집단들이. 여기에서 자란 아이들이. 그러면 이제 이 아이들이 지금 20대, 그죠? 또 조금 더 넓히면 30대, 요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 친구들이 그런 엘리트 의식을 가졌다는 의미는 뭐냐면, 나는 선민이잖아요. 굉장히 머리도 잘했고, 그리고 이 친구들이 공부를 자기네가 머리도 좋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특권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이퀄이 이렇게 얘기하는 그 이퀄, 평등이잖아요. 인간은 다 태어나면 다 평등하게 태어난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이 평등, 인간 권리에 대한 평등이고, 거기에 이제 페어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페어가 있어요. 이제 이퀄이 있고 페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퀄은 이제 그냥 무조건 인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은 천민도 없고 선민도 없고 그다음에 뭐 특수 그룹도 없고 귀족도 없고 그냥 다 평등하다. 인간의 뭐 어느 나라나 그 헌법 밑조가 아마 다 그럴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페어라는 말은 뭐냐면 기회의 균등을 얘기하는 거, 공정이 맞을 거예요. 공정한 사회. 근데 이제 그 공정의 의미를 이제 우리나라의 그 지금 정치계에 있는 어느 당 대표를 하는 사람은 분명히 좋은 대학을 저기 뭐야 스카이 대학을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런 친구들은 더 열심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당연히 모든 그 세상의 모든 권력, 그 기회를 갖는 거는 당연하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외에 사람들은, 그걸 못 이룬 사람들은 다 노력을 안한 사람들, 이렇게 돼 버리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이제 디버서티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다양한 거야, 인간이. 그러면 이제 뉴로디버서티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뉴로디버서티는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뇌신경 자체가, 어떤 애들은 굉장히 뛰어나게 잘 똑똑하게 태어나고, 어떤 아이들은 그만큼의 운이 없어서 못 태어나고, 다양하게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태어날 때 내가 이 예를 들어서 IQ가 60이 되고 IQ가 50이 되고 IQ가 40인 거를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내 부모를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 부모에게 내가 주어진 거기 때문에 이 부모가 굉장히 열심히 막 모든 희생을 다해서 나를 오로지 나를 막 좋은 사람으로 키우는 부모가 있고, 나를 이 세상에서 탑으로 만들려고 막그 욕심으로 키우는 부모도 있고, 그죠? 그런 다양한 부모 밑에서 내가 아이들이 자라는데, 그게 아이들의 선택이 아니잖아요. 어떤 부모를 만난 거는. 그야말로 아이들이 운이 굉장히 좋은 아이들은 굉장히 지혜로운 부모를 만날 것이고, 그죠? 그렇지만은 또 아이가 막 엄청 욕심이 많고 태어나기를, 아이의 그냥 인성 자체가 태어나기를 굉장히 욕심이 많고 뭔가 사회에서 막 라이즈업 되고 싶어 하고 막 이런 아이면은 부모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인간은 성장이 중요하지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아이들 막 답답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와 부모와의 케미스트리도 있고. 그렇죠? 근데 굉장히 걱정이 돼요. 사실 어른으로서 제가 뭐 그렇게 막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제 교육자로서 우리나라의 미국도 물론 너무너무 걱정거리가 많아서 제가 At Risk American Public Education에 대한 책을 쓰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미국의 교육에 문제가 많지만은 한국은 어느 나라나 아이들은 이제 미래니까, 그죠? 근데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그런 중학교에 몇 퍼센트 정도의 아이들이 이러한 특수한 그 엘리트 코스를 밟는 고등학교를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그 다음에 이제 또 대학도 그렇게 이제 갈 것이고,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제 생각에는 중학교에서 한30% 이상의 아이들이 이제 그런 쪽으로 갈것 같거든요. 그렇게 가면은 결국에는 한 나라에 한30% 이상의 아이들이, 그다음에 또 좋은 대학 못 나와서도 또 부모가 재력이 있는 집에서 자란 아이들은 또 그것도 본인들이 또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을 거고, 그러면은 절반의 국민들이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살고 자라고 살고 이렇게 하면은 그 외에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떻게 그 페어니스가 어떻게 그게 유지가 될지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 참 많이 가슴이 아프죠. 그러면 이제 이 친구들은 어떤 그런 삶에서 우리가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어느 책도 똑같은 도스토옙스키
소설도, 톨스토이 소설도 20대에 읽을 때와 30대에 읽을 때와 40대에 읽을 때그 맛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그만큼 내가 인생의 경륜이 늘어나니까 그 인생에서 느껴지는 나의 그 쓴맛과 단맛이 어우러진 나의 그런 어떤 사고에 의해서 남의 책이라는 거는 남의 삶을 들여다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논픽션인 그 소설이 아닌 픽션이 아닌 그런 책들은 남의 생각, 사고와 철학과 그죠? 지식을 들여다보는 건데, 근데 어쩌면은 그런 어떤 지식과 지혜와 이런 거를 봐도 충분히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될수 있겠구나. 이런 함축적인 의미를 쓰는 이런 책을 보면서 아, 그거를 얼마만큼 느낄까 하는 생각이 오늘 아침에 문득 들었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럼 이거를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어른들이 얼마나 될까? 제 말은 교육자인 어른들이 얼마나 될까? 똑똑한 어른들이 얼마나 될까? 그 문제가 아니고요. 가르침이라는 거는 학벌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저는 가르침은 교육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요즘보다도 옛날에 우리가 교육이 이렇게 그 퍼블릭 에듀케이션으로 공교육화 되기 전에 그야말로 가진 자들만 그 10%, 5%, 10%의 가진 자들, 그다음에 뭐 노블 클래스들, 하이 클래스들 이런 사람들만 누리고 있던 그 교육이 그다음에 대부분의 90%의 사람들은 그런 어떤 그 문자 언어에 접근을 못했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그 지혜는 엄청나잖아요. 우리가 박경리 씨의 토지를 읽어봐도 그렇고 그게 꼭 교육에 의해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교육을 못 받은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엄청난 지혜로움으로 삶을 살아가고 또그 사람들이 또 자기네 밑에 사람들이나 아이들에게 그런 지혜를 전달하고 인간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 또 결국에는 우리가 영어로 얘기를 하면 그 고등 인지 그러니까 higher order cognition 고등 인지 능력 자체가 우리가 그 인지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걸 풀어나갈 것인가 그거거든요. 그게 결국엔 이제 지혜고, 그러니까 지혜는 저는 고등 인지 능력 자체가 지혜라고 그러는데, 제가 학생들한테도 얘기를 할때 결국에는 우리가 그런 애들이 감각적 레벨에서 아주 어릴 때그 감각적으로 탁 보고 그냥 아 저거 뭐야 하고 이해하는 그거,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사물과 소리와 모든 것들을 이렇게 그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해하는 그야말로 이제 사전적 의미로 이해하는 그걸 이제 제가 영어로 linguistic communication, linguistic comprehension이라고 그랬는데 언어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사전적 의미를 이해하는 거죠.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죠. 그걸로 이해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이 추상적 의미를 이해하는 게 이제 행간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추상적인 언어를 보면서 그죠? 이런 언어를 보면서 뭐첫 죽음은 없다. 잘 죽어야 한다. 그러면 첫 죽음은 없다. 잘 죽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죠? 이뭐첫 죽음은 없다. 잘 죽어야 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한번 죽고 나면 끝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첫 죽음이 없다 이 말은 뭐예요? 둘째 죽음이 없다는 이 말이잖아요. 둘째 죽음은 없다 이 말을 이분은 첫 죽음이 없다. 왜냐하면 이제 한 글자니까 첫자를 시작하시니까 첫 죽음은 없다. 잘 죽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죽어야 된다는 말은 뭐예요? 잘 살아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는 그 마지막 그거까지가 이제 우리가 배움에 대한 이해라면 그 다음은 이제 고등인지 능력은 저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그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 정서, 그죠? 그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어휘력을 다 어우러져서 그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방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삶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모든 날이 하루같이 다 평안해요. 우울한 날도 있고 힘든 날도 있고 저도 이제 가르치는 입장에서 아주 버릇없이 그런 학생이 있고 그러면 이제 자괴감도 느껴지고 그러죠. 자괴감도 느껴지고 또막 너무 애기같이 그냥 맨날 그냥 울면서 뭐 그냥 뭐 도와줘 도와줘 하는 학생은 또 성가시잖아요. 성가시면 또그 성가신 거 그럼 뭐 여러 가지를 할때이 성가신 아이가 나한테 계속 이메일을 거의 매일 보낸다 그러면은 이 친구에게 하, 너 혼자 해봐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좀더좀더 부드러우면서도 이 아이에게
이렇게 혼자서 할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할까? 이게 처음에는 이제 화가 나니까 막 쓰죠. 그랬다가 다 지우고, 아, 내가 생각하기에 네 문제는 네가 너를 못 믿는 것 같다. 너의 능력을. 너가 굉장히 똑똑한 아이인데 생각보다 내가 보니까 학생들이 스마트한 아이들인데 자기를 못 믿어서 자꾸 교수에게 확인을 한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아? 내가 하고 있는 게 맞아? 그러니까 너를 한번 믿어봐. 네가 한 사고를 한번 믿어봐. 네가 믿고 한번 해봐. 네가 만일에 정말로 잘못해서 내가 점수를 너에게 줄 때, 응? 그레이딩을 할때 너가 정말 잘못했으면 내가 너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줄게. 이렇게 하고 이제 보냈단 말이에요, 아이에게. 그러면 이제 저는 나의 성가심을 좀 줄이기 위해서 너무 심하게 아이가 그러지만 또 걱정도 되는 거야, 이 친구가. 나중에 언어치료사가 될 아이인데 나가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칠 것인가? 어? 언어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제 그런 생각도 들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뭐예요? 제가 뭘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그동안의 배움을 가지고 제가 활용을 해서 써먹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 아이의 마음을 다치지 않으면서도 용기를 주면서도 조금 더 독립적으로 자기가 뭔가를 할수 있는 그런 거를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그러면 제가 젊은 날에는 어떻게 했겠어요? 팍 받아쳤겠죠. 그죠? 너 디렉션 거기 다 나와 있잖아. 내가 강의도 해서 녹음도 해서 올려놨잖아. 강의 보고 내그 가이드라인 읽어보고 그렇게 하고 해. 그러고 또 모르면 다시 물어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답을 하겠어요? 나다 해봤어. 근데 모르겠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책임이야. 이 말이죠. 교수 네 책임이야.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서로 감정의 싸움이 되잖아요. 거기는 이제 윈윈이 아니라 둘다 루즈 루즈가 되는 거잖아요. 둘다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써먹는데, 과연 우리 아이들을 이제 지금 이렇게 한국이 엘리트들만 길러내려고 이렇게 하는데, 과연 그 엘리트들을 그렇게 길러내면 우리나라가 부강해지고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누가 말하는 선도국가가 될까요? 그 친구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나오면, 지금 우리나라가 뭐 이번에 이제 그 코로나 때면서 엄청나게 한국이 그거 했다 그러지만 한국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이라고 막 소리 지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나가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요점은 이해력을 가르치면서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삶이라는 거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제 이 행동 바운더리가 한정돼 있으니까 우리가 책이라는 거를 읽으면서 많은 걸 배우고 생각하고 거기서 지혜를 얻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그 어려움을 지혜롭게 이겨나가고 그러면서 실패해도 너무 좌절하지 않고 또 다시 돌아보지 말고 또 앞으로 나가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엘리트로만 키워가지고 지식이 가득하고 그냥 시험 잘 보고 똑똑하고 막 근데 그 똑똑함은 지식이 똑똑한 거지 지혜가 똑똑한 건 아니잖아요. 이런 국민들을 이런 사람들을 많이 키워내서 이런 사람으로 절반 이상이 차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그렇게 잘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을 잘 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많은 국민들이 나라의 리더들도 잘 뽑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되면, 아, 저 사람은 정말 대통령이 되면 정말 잘하겠다. 아, 저 사람은 국회의원을 하면 참 잘하겠다. 저 사람은 시장이 되면 참 잘하겠다. 저 사람이 해야지 우리 집값이 올라갈 것 같아. 아, 저 사람이 하면 고등학교가 좀더더 우리 아이가 더 똑똑하게 돼가지고 더 잘해가지고 더막 서울대도 가고 아니면 외국에 그 스카이 대학들도 막 가고 아이비리그 대학들도 가고 그럴 것 같아. 막 그런 어떤 욕망을 막 추구하는 쪽으로. 그죠? 우리의 그 삶의 질이나 우리의 행복이라든지 하루하루 그 즐거운 삶이라든지 왜냐면 가난하다 그래서 억울하진 않거든요. 가난하다 그래서 분노를 느끼진 않아요. 그죠? 가난한 게 그런 게 아니라 삶이라는 게 불공정하다고 느끼면 사람들이 이제 비참해지 거잖아요. 응?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살았죠. 열심히 살죠. 모든 아이들도 열심히 하고 결국 아이들이 안 하는 건왜안 해요? 앞이 안 보이니까 안 해. 그리고 열심히 해도 별로 표가 안 나.
그죠? 아니면 열심히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 나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선생님은 맨날 나한테 시니컬하게 얘기해. 이렇게 되면은 아이들이 그 힘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무슨 특수고등학교를 간 아이들만 똑똑하고 그런 대학을 간 사람들만 똑똑하고 당연히 그런 사람들 많이 의사가 돼야 되고 응? 누가 얘기한 것처럼 의사들이 데모하면서 그랬잖아요. 그 뭐야 국립 그 의대를 세운다 그러니까 응? 얼마나 그런 거를 부끄러움을 모르잖아요. 모르고 그냥 얘기해요. 부끄러 전혀 부끄럽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너무너무 당당하고 전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 것이라는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하죠. 왜? 나는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너무 당당하고 내가 죽으라고 노력해가지고 내가 오늘에 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는 거에 봐줘야 되는 거고 나는 이걸 누려야 되는 거고. 그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좀 많이 어른들이 좀 많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해력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한번 이런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같이 그냥 별뭐뭘 배우고 이러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어디에서 자극이 자꾸 생겨 생각이라는 걸 하잖아요. 생각이라는 게 그냥 뭐 어느 날 가만히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하는 한마디가 이렇게 탁 쳐서 우리가 좀 더, 아, 그렇구나. 그게 이제 결국 우리가 그런 거를 깨달음이라 그러는 게그 깨달음이 종교에서만 깨달음이 아니고 우리가 삶에서 결국에는 매일매일 내가 한 가지씩만 깨달아도 내가 그만큼 지혜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그죠? 저같이 이제 이런 나이가 돼서도 아직도 매일매일의 그런 어떤, 아, 맞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그런 어떤 그런 좋은 강의를 듣거나 책을 읽거나 아니면 이번 드라마를 봐도 아, 그냥 무의식 속에 나 머리 안에 있었지만 한 번도 내가 정리해 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싹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생기고, 그러면은 참 좋죠. 아, 그랬구나. 내가 이 나이에 이거를 이제 깨닫는구나. 아, 조금 젊었을 때 깨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니까 참 좋아.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면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는 데서도 좀 한땀 좀 마음을 놓고 좀 아이들을 제가 아까 학생에게 너를 한번 믿어보고 너를 한번 믿어봐. 믿어보고 그 말은 뭐냐면 네가 내 가이드라인을 읽었어. 근데 너가 이게 내가 이해한 게 맞냐고 교수한테 물어보지 말고 내가 이해한 게 맞겠지 하고 한번 해봐. 해봐. 왜? 한 번도 그렇게 안 해보고 겁을 내면 어때요? 한 번도 못 해보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럼 평생의 아이들이 자기를 못 믿는 아이가 되잖아요. 그죠? 부모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막 너무 아이를 보호하고 너무 아이를 위해서 애 모든 걸 아이를 쳐다보고 내 인생을 걸고 사는 그 어른들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이렇게 자기를 의심하는 아이들이 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지금 공부하는 거는 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가이드라인도 있고 참고서도 있고 그냥 무조건 다다다다 외우고 그냥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고 외우라는 거 외우고 이렇게 하면 되지만은 이 아이들이 막상 자기 혼자서 뭐를 생각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해야 됐을 때 못하게 돼요. 왜냐하면 한 번도 그렇게 독립적으로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가 옳다고 하는 걸로 한번 해보고 해봤는데 실패해보고 해봤는데 성공해보고 이렇게 해봐야지 아이가 그 자기의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성공을 통해서 배우고 그렇게 하고 나면 자기의 그 프라이드도 느끼고 그죠? 나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도 생기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생기는 거지 자존감이 막뭐 부모가 너 잘해 잘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다 그래서 자존감이 생기는 게 아니지 그죠? 왜냐하면 내가 별로 잘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나를 칭찬해 주면요 그 불편하고 아이 스스로가 그게 가짜 칭찬이라는 걸 알아요 어른들이 뭐 칭찬을 많이 해주고 뭐 아이들 기죽인다고 막 아이들한테 혼내야 될 일을 혼내지 않고 그죠? 아이들에게 말해야 될거 뭐라든지 그 기죽인다는 의미로 막 그렇게 키우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뭐를 통해서 배워요? 자기 아이 사람이라는 게 실패를 통해서 배워요. 그죠? 또 그렇게 실패를 해서 막 하다가 성공을 하면 그 짜릿함은요. 실패를 안 하고 바로 성공한 사람의 10배는 돼요. 그 짜릿함이. 실패했다가 성공하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아이들 스스로가 자기를 테스트해 볼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 그렇게 해서 아이 스스로가 자기가 노력을 해서 외고도 가고 뭐 과학고도 가고 특수고도 가두고 그러면은 괜찮죠. 왜냐면 자기가 자기의 그런 꿈을 가지고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가 하는 거니까. 그리고 부모에게 아 내가 이렇게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하는데 엄마 내가 아직 돈을 못 버니까 엄마가 조금만 도와줄래? 그러면 나중에 내가 취직해서 벌어서 갚을게. 이렇게 하면 부모가 도와줘. 부모가 막 미리 다 하고 막 학원 좋은데 다 알아보고 막다 해가지고선 다 자리 쫙 깔아놓고 비단이니까 비단 보료 위에 너는 그냥 여기서 걷기만 하면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혜를 가져야지 삶이 덜 힘들잖아요. 그죠? 지혜가 있어야지만 좌절을 해도 하루만 좌절하고 아이들이 일어나요. 영원히 그냥 거꾸러지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지혜라는 거는 삶에서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고 그다음에 지혜라는 거는 자기가 실패를 할수 있다는 걸 언제든지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고 그리고 지혜라는 거는 나이가 할수 있는 일만 하는 거예요. 내가 할수 있는 거. 결과는 내게 아니야. 그죠? 회사에 취직을 하려고 원서를 내고 인터뷰를 하고 나는 내가 할수 있는 나의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희열을 느껴야 돼요. 딱 인터뷰 끝나고 마지막 딱 하고 이제 결과만 남았어. 나올 때 아이가 짜릿하게 기분이 좋아야 돼요. 왜? 나는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 그러고 나면 이제 붙고 안 붙고는 누구의 몫이에요? 상대의 몫이야. 내가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그건 편안해요, 마음이. 기다리는 마음도 편안해요. 왜? 성공하면 좋은 거고, 뭐 실패하면 나보다 더 잘난 애가 들어갔나 보다. 그러고 그 다음을 또 다른 걸 준비하면 되니까. 그래서 내가 할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것까지만 나의 몫이라고 아이가 생각할 수 있는 이것도 지혜잖아요. 이것도 지혜죠. 그죠? 그리고 어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이들을 그냥 옆에서 지켜봐 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하는 거를. 그래서 아이들이 잘했을 때 아이들이 기분 좋으면 같이 기분 좋아해 주고 아이들이 슬프면 같이 슬퍼해 주고. 그죠? 그러면서 같이 슬퍼하다가 이제 아이가 조금 진정되면 조금 그냥 아이에게 아, 엄마도 그렇게 했을 때 정말 너무 속상했었는데 너도 많이 힘들었겠다. 그래도 괜찮아. 엄마도 했잖아. 뭐 이렇게 하면서 또 아이가 그 다음을 또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도록 또 옆에서 조금 도와주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하고 같이 책을 같이 읽고 같이 한번 아이들하고 얘기해보고 이런 것도 굉장히 좋고요.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런 좋은 말씀들은 많이 들으셨겠지만 선생님들 너무 중요하고 부모님들 제일 중요하죠. 그다음에 많은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두 번째 부모라는 거 그죠? 그래서 좀 많은 지혜로운 선생님들이 학교에 있어가지고 정말 이런 아이들을 좀 부모에게서 지치고 또 공부하는 데 지치고 어린데도 벌써 세상이 무섭고 막 지옥 같고 이런 아이들에게 많은 쉼터 역할도 해주면서 또 기운을 주는 역할도 해주면서 아이들 한명한 명을 천천히 좀 보듬어 줄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여기서 오늘 마칠게요.